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필입니다. 제가 저번 밸런스 편에 이어서 오늘은 엘리아스 편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플루톤 신전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갈 다음 목적지는요. 바로 엘리아스입니다. 엘리아스의 그 주변 필드도 좀 볼 거고 인던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을도 좀 시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엘리아스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아스에 들어왔고요. 뭐 이제 보시면은 좀 정겨운 부금이 들려오죠. 제가 알기로 이 엘리아스가요 이제 한국 뭐 서울을 배경으로 제가 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떤 시청자분께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좀 현대 배경에 맞춰서 좀 그렇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이제 뭐 도르아 뭐 션 뭐 여러 NPC들이 있고요. 이게 저택 같은 게 있고 이 프리미엄 샵 그리고 베르엔의 다리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르엔의 다리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베르엔의 다리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다리인데요. 여기가 아주 추억의 장소 좀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다리가 좀 많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연주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냥 영상을 여기서 뭐 시작하신 분도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라테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여기가 설원 가는 길인가요? 좀 이 부금도 좀 정겨운 것 같아요. 이것도 추억의 부금 중 하나로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옆에는 이제 온전 지붕으로 이동을 할 수 있네요. 이제 온전 지붕이 있고 야 보스가 셀키인데? 나 여기 처음 와봐요 솔직히 말해서. 야 셀키가 있네. 오 대화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네요. 와 이게 최초 인던 추가되면서 같이 생긴 곳이라고요. 와 정말 좀 추억의 곳인데 근데 여기는 제가 오늘 살펴보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온전 지붕 편을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리아스 마을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베르엔의 다리를 나와서요 옆으로 가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샵이 있고요. 여기를 뭐 얼마나 기억하실 분들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언제 생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보시면은 이제 뷰티샵이 있고 뭐 길드 관리 슈브르 있고요 성별 변경 이런 것도 있고 뭐 토니어 뭐 샬로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이게 좀 언제 생긴지 몰라서 여러분께 좀 추억의 그 멘트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뭐 새로운 곳이면은 또 새로운 곳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있었다면 또 추억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프리미엄 샵에서 나와서요 이제 포스트맨 뭐 야휘 무야 뭐 이런 애들은 솔직히 벨로스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뭐 아스마도 있고 여기 그네도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그네 이 그네가 솔직히 말해서 좀 제가 알기로 좀 무흐한 장소 아닙니까? 하트도 그려져 있는 하트. 여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라테일이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의자에 이제 커플끼리 앉아있는 경우가 좀 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 같은 솔로는 앉지 못한 자리. 아 진짜 슬퍼 죽겠네 진짜. 뭐 아무튼 네, 그네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마 있고요. 뭐 GM에 뭐 여기 뭐 랭킹 있고 여기 주간 도전 관리자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 엘리아스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간 도전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간 도전이 아주 좀 빡치는 요소 중 하나죠. 라테일의 그 숙제 중 좀 짜증나는 요소 중 하나인데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스펙업을 위해서라면 좀 해야 되는 좀 자주 보는 NPC죠. 그리고 여기 하노이도 있고 하노이는 솔직히 자주 보셨을 거고 뭐 미나리, 남군, 개나리, 이제 냉이 같은 애들도 있고요. 이제 여기 왕궁도 가볼까요? 제가 알기로 라붐 업데이트 이후로 이런 왕궁 같은 것도 좀 바뀌었을걸요? 옛날에 라붐 업데이트 이후가 아니라 좀 많이 바뀌었을 거야. 옛날에는 좀 왕궁이 좀 더 좀 스테이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두세 개 더 있지 않았나? 맵이? 좀 가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니까 뭐 해종 바로 만날 수 있네요. 헤르네랑 제가 복귀하고 나서 좀 보니까 바뀌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왕궁 경호실 같은 것도 있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왕궁한 소녀랑 레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레비가 또 누굽니까? 레비 또 이제 레비 서버 또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레비 서버의 레비가 그 이 레비입니다. 이 레비고 지금 뭐 NPC로밖에 못 만나지만 옛날에는
이 레비의 이름을 딴 서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왕궁을 나와서 보시면은 여기 들판지대도 또 갈 수 있고요. 이따가 또 패드로 볼 거예요. 또 여기 이그나트가 있네요. 이그나트 솔직히 여러분 이그나트 얼마나 짜증났습니까? 이 녀석 통해서 도감을 하는데 아 진짜 한 100번에 90번은 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라봄 업데이트로 대부분 그 이제 성공률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그 실패보다는 성공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예전에 그 이그나트의 악명은 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이 가져가도 실패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도감 하나 등록하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얘 때문에. 그래도 얘 지금 많이 선녀가 됐으니까 뭐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무튼 또 가보면은 뭐 시즈 같은 애들도 있고요. 시즈 이런 애들도 있고 이제 레스토랑도 있네요. 그 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있네. 내가 얘 알았던 것 같은데 얘 기억이 안 난다. 얘가 누구였죠? 나 기억이 안 나. 얘도 시나리오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제일 오래된 아가슈라 애라고요? 아 얘가 제일 오래된 아가슈라라고 하네요. 좀 시나리오에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제일 오래된 아가슈라라고 이렇게 콜로세움에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콜로세움에서 쫓겨나서 엘리아스 지붕 위에 있네요. 좀 슬프긴 하다.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 아무튼 뭐 이 콜로세움에서 쫓겨난 이 아가슈라 밑에 보면은 레스토랑 있네요. 레스토랑 여기에 베론이 있고 이제 마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레스토랑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라봄 업데이트 이후로 좀 여기도 바뀐 것 같거든요. 뭐 그래도 오랜만에 좀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추억이 좀 그래도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랜덤 게시판 그리고 엘리아스 공항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아스 격투장도 있는데 이제 엘리아스 공항 먼저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가 있고요. 옆에 보면은 제니스가 있는데 솔직히 얘는 제가 알기로 좀 바뀐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바뀐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뭐 이 엘리아스 공항을 보고 추억을 느끼실 분들이 좀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스튜어디스 누나를 보니까 또 좋죠? 아무튼 엘리아스 격투장 여기 램이 있고요. 그리고 링이 있네요. 링 이런 좀 얘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안내원 같은 애라고 해야 되나요? 격투 좀 NPC 같은데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자기 이제 스펙을 좀 성능을 좀 데미지를 시험해보는 그런 장소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와서 데미지 나오는 걸 보고서 아이템을 갈아 끼고 얼마나 올랐나 좀 그런 걸 보는 공간이에요. 최근에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옛날에도 좀 그렇게 썼겠죠? 뭐 바뀐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 원래 격투 관련으로 퀘스트 같은 거 줬었는데 이제 실업자 됐다고요? 아 너무 아쉽다. 아 이렇게 아 일반 격투 랭크 아 지금 격투장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격투장 지금 개편한다고 해서 지금 없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가 왜 그 NPC가 있나 했네. 지금 당장 지금 라테일에서 격투를 못하거든요. 지금 격투장을 못해가지고 지금 좀 개편한다고 제가 지금 알기로 좀 쉬고 있거든요 격투장이 라테일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실업자가 된 것 같고요. 빨리 이제 격투가 개편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런 NPC들이 실업자가 된 거를 좀 슬퍼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개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개편이 좀 신작업이 나오면 나올수록 미뤄져서 결국엔 삭제하는 게 아닐까 좀 싶기는 한데 제발 삭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좋은 시스템을 그런 좋은 컨텐츠를 삭제하면 무조건 안 되고 언젠가 나오겠죠? 설마 삭제하진 않겠지? 뭐 아무튼 엘리아스 격투장 이렇게 봤고요. 또 피드로 가볼까요? 아 이제 들판지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알아요. 여기서 삭 같은 걸로 이제 하면은 아이템이 나온다 들었거든? 맞나?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거 파가지고 막 왕리본이었나? 그런 걸 막 얻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 수수밭인가? 여기서도 캐셨던 것 같은데. 여기도 라붐 이후에 좀 맵이 바뀌었네요. 원래 이렇게 맵이 좀 초록초록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거기 또 밸런스 쪽이야. 아, 뭐 밸런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아무튼 제가 좀 혼동이 왔네요. 혼동이 왔고. 뭐 아무튼 이게 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들판지대 좀 지나서 여기 실크립이 있고요. 또 다음 맵으로 가볼게요. 아, 엘리아스 쪽에도 좀 몇 개가 있나요? 아, 이게 없는 건 아니네요. 푸시케가 있고, 푸시케가 있고. 야, 근데 이 푸시케도 진짜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나 여기서 퀘스트 깨면서 진짜 업했던 것 같아요. 여기 풍차도 있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2021년 라봄 업데이트 이후에 그 라테일의 지역 탐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추억이 좀 얼마나 훼손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2021년부터 라봄 업데이트부터 라테일의 변화된 모습이니까요. 차근차근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볼게요. 들판지대. 아 뭐야. 아 여러분,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지하동굴이에요. 라봄 업데이트 이후로 들판지대가 1하고 2밖에 없습니다. 초반지역이라 그런지 맵이 다 줄어버렸나봐요. 지하동굴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하동굴입니다. 아, 여기도 기억난다. 나 여기서 퀘스트 하면서 초반에 엘리아스에서 이제 퀘스트를 하면서 얼마나 뺑뺑이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 이 지하동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바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들판지대로밖에 못 가는데 그 예전에는 엘리아스에서 바로 지하동굴을 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퀘스트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그리고 지금 맵이 좀 바뀌었네. 원래 이렇게 좀 크지 않았는데 원래 좀 층이 많았거든요? 좀 층이 많았는데 좀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 예, 지하동굴도 좀 많이 쉬워졌다. 예, 초보분들이 여기서 퀘스트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육성법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퀘스트하고 이제 업하시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귀하고 나서 퀘스트로 업하고 갔거든요. 100레벨까지. 좀 힘들었어. 아무튼 뭐 이제 보로클 그리고 포이즌 비트 지 그리고 박쥐 이제 몬스터도 있고요. 다음에 가볼게요. 야 뭐야. 야 지하동굴 맵이 한 개밖에 없다. 실화냐? 지하동굴 좀 많지 않았나요? 그래도 2번 3번까지 있지 않았냐? 그런데 지하동굴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건 좀 많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선 넘은 것 같고. 와 진짜 지하동굴이 한 개밖에 없네. 좀 많이 아쉽고요. 바로 산악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쉼터의 그 부금이 저를 좀 설레게 하네요. 이 산악쉼터가요, 제가 라테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감탄했던 곳이에요. 이제 하인켈 그리고 도르니엘 그리고 융코스라는 이런 NPC들을 보면서 퀘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기 그 분위기랑 부금이 너무나도 이제 좀 조화로운 거야. 부금이랑 이제 배경이 그리고 이 NPC들까지 이 삼박자가 다 맞으니까 너무나도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라테일이 좀 이런 분위기가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동화스럽기도 하면서 좀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중국풍도 있고 이제 또 뭐 있어 또 한국풍도 있고 또 일본풍도 있고 여러 가지 아시아 지역의 이제 여러 국가들의 좀 여러 풍들을 이제 좀 설정을 잡아서 좀 많이 있는데 좀 그런 거를 이제 좀 인디언까지 이제 소화하는 걸 보면서 좀 라테일이 좀 여러 가지 좀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좀 싶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부금을 많이 들으면서 좀 추억을 많이 좀 새기실 그리고 이제 다시 생각나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금을 들으시면서 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요. 다음에 또 가볼까요? 산악쉼터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산악지대를 좀 가볼게요. 여기 또 부금이 바뀌네요. 코볼트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산악쉼터에서 좀 저는 힐링이 됐는데 이 산악지대에서 저는 탁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몬스터가 솔직히 아 너무 찾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쎘어. 내가 잡을 때 갈색곰 그리고 여기 좀 지나고 나서부터 좀 후라이 같은 애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몰 같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가다가 저런 사다리 끊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좀 짜증났어요. 저기서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좀 안 좋았어가지고 위치랭 많이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산악지대에 이어서 산악동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악동굴 1번으로 왔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호랑이가 여기에 있네요. 호랑이가 여기에 있고 이제 흑색곰과 갈색곰이 있습니다. 이제 갈색곰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흑색곰이 있는데 와 진짜 그래도 여기서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퀘스트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맵이 지금은 뭐 이동 속도가 제가 빨라서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좀 더 그 폭이 커가지고 점프해도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동하기가.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억의 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맵 산악동굴 2번이고요. 베어울프 그리고 구미호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베어울프 그리고 구미호가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베어울프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털을 가진 그런 화이트 베어울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흰색 털을 가진 베어울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상으로. 근데 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뭐 어떤 맵으로 갔는지 제가 뭐 다른 맵으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에는 그냥 보통 베어울프밖에 없네요. 여기조차도 그리고 맵이 좀 많이 축소가 된 걸 느끼는 게 이제 여기가 원래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제가 이 캐릭터 옆에 이게 막혀 있지 않고 좀 더 넓었거든요. 이게 한 두 배 정도 크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1, 2층뿐만 아니라 한 3층까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맵도 많이 축소가 됐고 여기 산악동굴의 2번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맵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마지막인데 맵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와 초반 지역 굳이 이렇게까지 날려버렸어야 됐나? 전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었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추억이 그렇게까지 이제 깎여 나가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좀 좋게 생각이 안 들어요. 몬스터들의 무기 그리고 이렇게 라봄 업데이트 이후로 많은 지역들이 깎여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억이 좀 많이 훼손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이 아쉬운 좀 상황입니다.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면서도요. 뭐 아무튼 제가 다음 편은 용경편으로 찾아뵐 것 같은데 그 용경편에서는 이제 2021년 라테 라봄 업데이트 이후로 용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필이었습니다.